안녕하십니까. 이원국입니다. 바깥에 지금 밤도수 같은 공기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조금 빛이 와서 만만찮을 것이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공유를 보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 국가사람으로서 여러 학생이 다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집하는 것은 예를 설명드립니다. 세상과의 연구와 꽃과 나무와 공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또 살기가 좋아질수록 관심을 갖자는 생각을 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고 저도 정신없이 지금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그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동물 쪽에 또 식물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도 동물입니다만 인간이 제일 먼저 그린 그 주제가 동물이었고 또 식물로도 거쳐서 이른바 인물 자연으로 스페인을 이루는데 가장 고난 속에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창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화두로 삼는 우리적인 것이 뭔가, 한국적인 것이 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저도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지정학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간에서 보는 이런 동식물 쪽에 더 본질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적 정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서는 단연 포도가 압도적이고 또 동물에서는 호랑이 그림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쪽에 그 최초의 논문은 88년도 피겨있는 해에 김홍도 호도의기점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사실은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관심 갖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정리 또 어느 정도로 뭐라고 해야 할까 정리되어진 것에 대한 소개라는 부분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토픽 하나가 다 상당히 논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다음 순서를 좀 대체적으로 다섯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호랑이 그러면은 먼저 언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범호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랑은 사전적 정의에서는 호랑이가 승냥입니다. 성격이 있는 범근이라는 게 맞는데 또 실제 언어학적 사실 보니까 품종이나 품종자이나 다 범이 먼저 나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범근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탈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먼저 보면 최순우 관장님 말씀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저 박물관에서 총 쿠폰했습니다. 연대라고 말씀드리니까 했는데 최승우 관장님을 곁에서 근황을 보셨는데 올해가 들어가신 3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여러 번 했는데 이 호랑이에 관한 것은 1992년에 첫 전시를 했습니다. 호랑이도 그때는 도로를 내지 못했고 호랑이를 전시하게 된 이유는 그 해가 호랑이 해였어. 호랑이를 70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걸 잠깐 물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62년에 전시는 도로에 남아있지 않죠. 물론 호랑이만이 아니라 소도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전시가 1975년에 한국 미래대전입니다. 이거는 70년도에 중앙박물관 박송에서 한국공으로 즉 현 이적박물관으로 옮겨간 뒤에 73년에 한국수 2000년, 75년에 지금 한국내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전시를 했는데, 이때 미래라는 말의 정의를 민중 미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미술이 미래라는 표현을 쓰셔서, 아마 한쪽에서 조자룡 선생님이 60년대 후반부터 그러는 걸까, 또 일종의 관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데서 걸린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75년도 전시에 이 호랑이 문화의 대표작들, 제일 큰 거라든가, 여기 윤호 선생님 계십니다만, 피카소, 또,
흥미로운 세친입니다. 김희가 보라이 같은 것도 갖출 분위기였었죠. 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88년 올림픽 때, 아, 참, 하나 빼먹었습니다. 75년도에 미네 대회를 한 이후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십니까? 미네 대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아, 바로 해방 30주년입니다. 한쪽 이것이 어떤가를 찾는 그런 일환으로서, 아, 어떻게 보면, 겉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스쳐져 보이기 쉬운, 일반 생활 미술 속에 담겨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한번 드러내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640여 점의 방대한 작품이 출품됐을 뿐더러 미니애프 공예 그림이 다 막내들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전시는 칼날은 아니지만 도판을 박물관에 가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박윤석 박물관에서 한국보라의 미니라고 하는 전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98년에 우리 프라기라는 타피카에 저도 여기 다녀있습니다만 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프라기 전체를 살필 수 있는 1차 사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시죠. 아, 그 전에 하나 빼먹은 게 다시 한 번만 보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범을 그린 작품이 많다. 이것은 범과의 관계가 다른 이전과 달리보다 깊다는 것과 한국 사람들은 범을 좋아한다는 말도 된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갈파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이어서 할 어떻게 해서 보라니가 올림픽 마스코트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이미 당시 중앙일보의 천자 에세이로 최승호 관장께서 보라니가 마스코트가 되는 얘기 간파하신 글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근데 두 번째요. 지금, 사실 이 자리가 미나포럼입니다. 사실은 미나사들 가운데 표현한 것처럼 등급 콤플렉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워가 문화가, 또 미나와 정통화가 이런. 그런데, 근자의 공공회화를 보면 그것은 사람의 표리와 마찬가지로 앞과 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양면성이죠. 표현할 수 있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인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통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자가 서로 상대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조화의 개념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마치 뭐라고 할까 보면 세모와 네모 중에서 어느 게 좋으냐. 세모를 좋아할 사람도 있고 네모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도 그렇죠? 빨간색과 푸른색 어느 걸 좋아하느냐.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파란색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은 관계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징과 장점을 얘기할 때 특지 않은 초기에는 사실은 조재현 선생님도 그런 용어를 쓰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통 그림은 중국의 아니고 그러니까 미나만이 우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중에 그걸 바꾸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 두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미나와 일반의 간극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두 개가 오늘 제 다음에 발표할 신규 선생님 것과 제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향에서 오른쪽 거는 어떤 당당한 호랑이 축성 가운데서 능능한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한다면 왼쪽 거는 우리 잘 쓰는 익살과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다른 색깔을 내준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예, 그다음. 일찍이 호랑이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예술에서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 범이라는 존재가 희인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의 안경과부터 나타나는 호랑이 그림은 사냥가 모습이기도 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일종의 모시는 대상으로서 심해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를 묘사한 많은 그림이 있지만 바로 호질에 나오는 이병옥이야말로 저는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한국 호랑이를 호랑이 그림의 특징을 어떻게 제안했는가를 알려주는 만남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고 성스럽고 운물을 겸비하고 자유롭고 효성스러우며 지혜롭고 인자하며 엉금스럽고 날래며 세차고 사납게 전화에 대답한 자가 없다. 바로 호질에 나온 한 분기인데 이 이상 호랑이를 의사할 말이 없으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우를 갖고 있는 민족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호랑이를
가시적인 필요 물질로서 드러낸 거죠. 예,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조선 이전의 불안이를 살피면은 우선 그 뭐 조선 이전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조선시대 이문의 그림 속에서도 흥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냥의 대상으로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요. 축구만, 그러니까 대작의 수격도 기억하신다면 소품의 감상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춘부좌에 나온 부분에 나온 그 호랑이한테 먹히는 사자인가 그런 사자.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시대에 이런 시대 대작의 미란들도 그려졌죠. 자, 우리나라 회화사의 10페이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매우 가까운 반도의 암벽에 나타난 보시는 것처럼 풀무늬와 전무늬 같이 있는 개호랑이, 차호랑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의 암벽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71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발견이 됐던 벌써 나타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 암벽화의 출현이 우리나라 선상미술이뿐만 아니라 한국 회화사의 연도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선상미술이 등장한 호랑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원 3세기 이후부터 그 후까지 일종의 버플이죠. 이 안에 흑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일본 동경박물 안에 있는 경감에는 저렇게 신문된 후라인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슴은 찍힌 상태죠. 마치 방금 아가카의 고래에 찍힌 작살이나 알타르 라스트 동물에 찍힌 작살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저도 호랑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일찍 일어난 조형 미술이라는 점에서 이를 드려야 됩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문벽화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쫓기는 호랑이 모습이 보입니다. 사냥개, 본정사냥개 쫓기는 그런 호랑이를 등가하면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 사신도로서 여기 보시면 당시 백묘와 그 다음에 중묘와 그 다음에 그런 나와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기어에 흔치 않는 백제 그런 모습의 호랑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 호랑이와 용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용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나타내고 호랑이를 보지 않습니다. 기껏에 전문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 당시의 얼굴 속에는 위험을 갖춘 것도 있지만 해악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의 예지나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합니다만 이 표현 의지에서 같은 통한 연구들을 일찍부터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은 그림으로 속에 살필 수 있는 고려 석관이죠. 고려 석관에 이렇게 사신도 보시고 좀 네 방향의 생물 중에 이 호랑이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조선으로 이어져서 조선의 왼쪽에 보시는 그 호랑이들은 보통 산림의계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만든 의계도 내고 반드시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호랑이들이 실제적으로 18세기 안에 정형을 전에 상상인데 인식적으로는 흑금적으로는 고구려 보문벽화도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부터 조선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오른쪽이 신자매 그림입니다. 물론 이 신자매 그림을 부정적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18세기에 우리 선배들이 신자매 그림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형태는 일반 민의 그림이긴 하지만 얼굴의 표현이나 또 전체적인 부분 묘사가 한편으로 세련되지 않는 아마추어적이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가능성을 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하고 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좀 대세의 상황에서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중 하족이 드물어서 실제적으로 알 수가 실상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 내 기장에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부터 우리들의 시계와 안을 넓혀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쌍고 호랑이와 이걸 같이 그린 이런 예들입니다. 왼쪽 거가 호랑이고 이 용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미 이제 소나무부터 같이 자고 있고, 그 밑에 나오는 소나무들이 무속관리보다는 우리가 흔히 풍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후기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과 담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랑이를, 호랑이가 어젯밤에도 되게 좋습니다만 1921년 마지막 사살된 이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서울에도 뭐 많이 나타나서 포함 얘기가 꽤 있습니다만, 어떻게 호랑이를 그렸을까 생각해보면 침을 구부렸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몰래 숨어서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예는 중국의 어때 호랑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누군가를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호랑이에 가까운 동물인 열두 뒤에 들어있지 않은 고양이가 호랑이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들은 없지만 호랑이가 고양이로 하죠. 호랑이와 거기 저 이양수님 여기 계신다면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양이 귀가 크고 눈 사이가 좁죠. 그리고 인중이라고 해야 하나요? 입과 대장이 넓은데 소란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아마 그렇게 차이점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그림이 과연 실장법이냐 4대 문화의 그림이냐 누구 단정은 못합니다만, 원량이라고 도장에서 전자를 붙일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실제적으로 신장이 살았던 15세기는 굉장히 오래간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16세기 전반죠. 정확히 얘기하면 15세기 후반 말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런 형태의 도상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다음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만은 한 세기를 지나서 17세기 말에 살았던 타르니지형이 그렸다고 하는 역시 둘이 합작품입니다. 이들 그림은 하나같이 비단의 제일 큰 그림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표치나 기랑이나 재생이나 포치나 이런 중에서 그야말로 격조가 있는 붓을 잡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하죠. 근데 여기는 원래는 조금 무섭게 표현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을 같이 표현했고, 이런 비교적 대장이 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6세기와 17세기에 이런 그림들은 그저 한 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한번 보시자는 얘기고요. 다만 여기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사학의 목계라고 하는 오히려 중국보다 이번에 많이 남아있는 화가하고도 연결됩니다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목계의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 또 좋은 도로를 해서 목계의 그림이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에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서 이런 호랑이와 등을 그렸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게 우중 명화라고는 이상적인이라고 전해지는 도경 명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법사복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귀의 배경에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차이점, 우리하고 차이점을 느끼죠.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호랑이하고 우리 호랑이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일본은 좀 대나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호랑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 그림 속에서도 역시 대나무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법상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호랑이 그림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우선 물론 우정과도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랑이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하여튼 초기에 이상작법과 법사의 그림을 비교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사의 그림 둘이 한 쌍이죠. 이건과 호랑인데 절대 여도도 남아있고, 하여튼 최근은 아니다만 일본에서 이 법상 관객을 모아서 이쁜 도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사의 그림입니다. 여기도 호랑이가 피우는데 소나무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는 배경에 아주 작습니다만 대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일본의 호랑이가 이제 이 정도죠. 이거는 뭐 장벽으로 크게 입니다만 호랑이의 벽을 같이 그렸는데 아주 무서운 모습이 이제 포화 그림을 벌리고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까지가 일단은 조선 전기 내지는 17세기까지의 몇 안 되는 작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정의 이루어진 전 단계로서 여러 화가들이 소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상으로서 호랑이 외에 감상으로서도 그려둔 흔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홍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홍호는 사실 신분이 또 활약이 다만 홍호를 언급한 사람의 시대랑 다른 것은 앞선 시대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저런 조금은 소품이지만 비단의
제법 산수를 배경을 갖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중기적인 그, 산수처를 갖춘 그림 속에 나오고 있죠. 그때 자성주가 있는가만. 또 오른쪽에 조그만 이런, 핏자 미사한 그림, 평원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도 소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정홍래, 만한 정홍래라고, 매 그림을 잘 그린 화원인데, 화가인데, 그의 그림 속에, 소품이긴 한다만, 그 호랑이가 취한 하나의 자세, 뒤틀을 냈으라는 도의 그림이, 다른 것을 앞서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보여드립니다. 그 외에, 호랑이는 이제 도서기물에, 불가피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겹재 그렸다고 하는 그림과 겹재 그림이죠. 그리고 윤도끼에 호랑이를 펼치 않는 모습들의 그림들도 소품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겸재부터 단원, 그리고 불화, 그리고 나한상에까지 호랑이는 나한가도 뺄 수 없죠. 기드 사수도, 호랑수의 조금 있는 생명 모습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의 주제로서 그려졌는데 우리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 조그만 그림이지만 호랑이가 정하는 모습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그림 이외에 바로 도자기에 시공된 문양들인데요. 이 세 작품, 맨 왼쪽 거는 일본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도 경매에 나와서 선대 고가에 주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황가의 겁니다. 맨 오른쪽은 까치가 등장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까치와랑 연결된 거고, 가운데 거는 아까 보셨던 스님과 등장하는 그런 도서인 모양이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부를 비교해 보시면 세부가 무섭지만 하나의 공통점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조금 내려보시면 왼쪽 그림인데요. 그 뒤에 가운데가 하나 있고 또 옆에 호피나에 담배를 문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가운데 있는 도자기는 국내에서 소개가 됐죠. 미국에 있는 건데 미국에 흘러가는 우리나라제들 한대모 전시가 국립박물관에 있었는데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시면 너무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도자 전문가에 대한 엄밀한 점검도 요구합니다만 한 가지 차이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얘는 담배대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대는 하나만 빼고는 같은 도자입니다. 자, 이런 담배대를 이 두 개가 너무 같고 심지어는 여기에 나오는 흠도 같습니다. 흠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빼닮은 그런 도자기 하나가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된 적도 있는데 이 앉아있는 모습의 호랑이 이런 것들로서 제가 다루고 있는 전형과 또 별개 정의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두의 그림들도 이런 도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서 꾸며 그려졌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철화나 그 다음 동화 이런 위에서도 호랑이 앉은 호랑이 그림들이 있는데 자 여기 얼굴 자체로서는 미나에 가깝고 너무 재밌지 안경 같은 분 그리고 눈썹을 부분도 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계도에 나오고 있어서 바로 이런 의계도상을 그대로 간통된데 얼굴에 변형 같은 것들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사실 그 일부분인데 이 도자기 또 미네 무슨 못가고 할 것이 정말 많은 원조를 쳐서 호랑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그 성립표 없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 못가고 이제 피통이나 두통, 치통 속에 호랑이 무늬가 굉장히 연결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화가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화각장에 굉장히 다양한 호랑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흉배 가장 치대하게 올라간 흉배이기도 합니다. 좀 그리고 왼쪽은 치대대로보다 정말 재미있는 로즈가 치라고 그 다음에
미소짓는 호랑이 모습들에서 아주 호랑이 그 변형의 극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당당한 무서운 존재가 저렇게까지 변형을 하는가. 그러니까 바보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이쁜 호랑이도 이쁜한 점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점에 올렸을 것 중에 하나가, 새로 길고 가로 정도 화면 내에 호랑이 하나를 등장한 예입니다. 오른쪽에 가장 먼저 알려졌죠.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일찍부터 알려진 그림이죠. 그런데 그 왼쪽으로는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누구나 다 잘 아시는 호랑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둘다 있죠. 제가 모두 썼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갑오남치라고 하는 시와 더불어 쓰여있는 도장인데, 이 시는 제가 번역해놨으니까 여러분 하시고요. 이게 갑오라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인데 이상이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도장이 심사선인데, 심사선이 죽은 뒤나 아주 저 어린 나이에 그린 예가 되기 때문에 심사선 그림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심사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산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때도 요 위에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가 있는데, 소나무 아래 호랑이가 딱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출하할 수 있는 자세 중에서 가장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호랑이로서도 간이 범접하게 오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좁은 화면에 적당한 구성을 가지고 호랑이 특징을 묘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호랑이를 취하는 에세이 분들은 직접 호랑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고양이가 자취하는 모습인데, 하여튼 이 형태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긴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화성 위에 또 없는 겁니다. 나중에 화성이라고 적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요 표암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표암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표암 사람으로 되었고, 단원이 호랑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표암 유고라고 하는 문집을 남기고 있을 그 안에 제자인 김원도와 같이 합작한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714년과 1745년. 그러니까 32살의 차이죠.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둘이 합작한 얘기가 분명히 표암부에 나오는데, 그 호랑이는 둘에게도 이런 호랑이가 쿠노였습니다. 여러 마리 호랑이가 있는데 같이 그렸다는 그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표암보다는 공감 2인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긴내린 자리에 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이 같은 분들 합작한 일도 있고, 특히 소나무를 잘 그리는 이유는 고소, 표에게 잠이 통에 들어가듯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짜리 안을 생각해 보고요.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곳에 차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작품. 얼굴 부분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왼쪽 그림은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1933년에 발간한 34년이죠. 조선 보조법이 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천, 고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갑니다. 고은은 상당히 올라간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본 거하고는 달리 바로 호랑이와 대나무가 동반을 이룰 정도로, 그래서 호랑이가 축소가 되는 느낌이죠. 아까 나무하고 또 합작한 장면 호랑이인데, 그 뒤에 또 재미있게 이거는 대나무가 그려졌어요. 물론 대나무를 전혀 안 그린 건 아니지만 참 드문입니다. 이미 18세기 후반에 들어온 일본 그 이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의 뭔가 관련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거꾸로 단원이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월 이미지가 아들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거꾸로 전 사람으로 합작한 얘기인데, 역관전쟁. 그래서 이런 예도 있고요. 물론 조금씩 문제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어떤 일련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 왼쪽은 뭐가 문제냐면, 이 하천이라고 하는 분은 김영명연의, 고은은 김영명연의 한 분입니다. 바로 조광조의 주치진에 같이 매그라치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약병석, 조광조, 최수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림으로서 형상을 장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 화가로서 일을 남기고 있는데 이미 우리 화가로서 고문의 조태를 집사하면서 그런지 나중에 도저히 그 시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그림에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걸 집어넣으니까 디테일을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도장도 글씨도 다 흐르고 있습니다. 종이가 뜨고 도장은 나중에 도장입니다. 근데 이 넷은 결국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현재의 도장을 찍은 거나 이거와 다 같이 뒷사람들의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네 개의 도상은 그 이후에 미나의 안치도라는 말, 좌상만 일상에서는 뒤를 이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묘하게도 골드롭이 담고 있죠. 얼굴의 모습도 담고 있고, 자세도 담고 있고, 뒤집어 놓은 형태의 수술이 있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둘은 종입니다. 요 둘은 비단입니다. 아주 좋은 비단이에요. 요 둘은 이렇게 담고 있고, 얼굴이, 요 둘은 이렇게 얼굴이 담고 있습니다. 정면에 가까운 데에서 이건 측면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여튼, 한 개별 느낌을 갖게 하는데, 좀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자, 얼굴만 같이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한 느낌을 드실 겁니다. 전혀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현재 그림에도 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오늘 그건 다음처럼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도 비슷하게 되죠. 하나같이 좀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왼쪽에, 아까 이미 도상으로 오셨던 법상에, 목과 법상에 이제, 호랑이 그림인데, 둘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주인공이니까, 나를 여러 과정에도 나와 비슷하게 그리고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종 같은 것 속에서 차이점을 잇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같은 점부터 보이죠. 그래서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왼쪽 거 보시면은,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공원 회화를 보니까 이 인중이 길어. 우리가 얘기한, 그렇죠? 바짝 끌려있는 인중이 길고, 또, 뭐, 하여튼, 글쎄, 부슬부슬한 느낌이 줍니다만은, 우리하고 다 맛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영향관계를 실현관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사람은 비슷한 점만 보려고, 어떤 사람은 차이점만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림은, 감이 다르는데, 인류가 남긴 조형 예술 속에서 호랑이에 반하는 한국을 다른 나라가 넘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재, 그 선호도가 작품 속에 나오는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18세기 후반 하나의 정형을 이룬 호랑이의 어떤 그 정형화된 도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모습을 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이 아까 보지만 일본 내 호랑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호랑이를 일본 사람들이 선호해서 통신사에 거꾸로 가는 분 중에 호랑이 또 그 가슴을 주는 게 많아서 이 뭐 조선국자 들어가 있는 호랑이 그림들 뭐 대부분이나 거의 일본에서 이제 그 살살 차차 발굴되는 것들인데 그건 마치 17세기에 갔던 김영국의 달마도가 일본에서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어떻게 보면 잘 지켜준 일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그림이 김홍자 김양기의 그림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확실히 그 뭐 평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의 그림이 너무 커서 아들은 약간 맥이 빠진 그런 상태로서 우리한테 약간 오는 것 같습니다. 왼쪽 분은 김득신의 호랑이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 때 맨 오른쪽에 제가 알기는 이 같은 도상으로 몇 번의 인물을 알렸는데 아마 처음에 보게 된 거는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장수 프레션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다른 것도 몇 개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런 여기도 역시 소나무가 있고요 이런 까치의 등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형에서 까치는 거의 없는 게 하나의 글쎄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도도 빼버리는 듯한 정도로 까치의 등장은 없는 사실도 어떤 일반회와 인간을 구별하는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한국계에 영향을 받았던 그림들로 최근에 일본 내에서 한 전시에 나온 것들을 같이 이걸 잘려는 그림들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말기 형태라는 해산율식의 그림 몇 번의 그림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아주 뭐, 표범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미있게 바뀐
그래서 미남을 이해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해체한 또는 적은 붙들고 나서 재미있는 모습을 받았을 때 19세기를 대표했던 과정이었던 수요일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흑호 모습들 또 오른쪽 거, 왼쪽 거는 좀 어정쩡했죠. 어정쩡해합니다만은 달도 나오고 있고 가스도 있고 하는 미남 위에서 나오는 호랑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폭다 피자 미상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림도 크고 네 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는 잘 아시겠지만 식인지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주화 간산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한반도를 한번 보시는 게 있을 텐데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의란 논을 쓴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못한 것들이 개인의 그 시대 확장이 되고 그 시대 만풍이 돼서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바로 그런 핵심에 누가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진경산주의 현재정신처럼 이 호랑이 그림에 있어서 단어를 부각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우리 크레아사에서 조선 후기에는 한 가지 소재에 의해서 이름을 남긴 초상화에 동의했던 변 모양이 변 닭이라고 있는 변대형이 변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그림에 관해서 특별한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만 저는 김두량이라는 사람을 크게 보강시키고 싶고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문헌에 의할 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국곡의 장한촌 영화를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또 매그림의 정원에 또 매출하기 최 매출하는 별명처럼 그래서 호랑이 그림에 관한 단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어에서 이런 호랑이 그림이 틀을 이루어서 그것이 양쪽을 넘나들어서 큰 유행을 본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호랑이는 조형예술에서 유창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또 빈도수나 또 작품이 아니라 작품 범위나 시대 면에서 앞선다고 봅니다. 이 건국사로부터 비롯해서 사실 제가 아까 한 가지 돋보이는 기억이 있는데 예백선생 같은 게 나왔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름도에 바로 가중다운 잎이 많은 달려있고 세균물이 그 밑에 고무가 고라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집안의 가축처럼 변하는 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냥의 대상과 사실도 외에도 물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축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등장합니다만 너무나 길게 등장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전시대 그림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상급히 이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체 몇 프로가 남아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뭐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학계에서 꽤 다양한 분야로서 캐치를 하다 보니까 1928년에 우창호 세상 선생이 내신 근역서화 중에는 1117명의 서화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는 문인화가 또 서예가 또 순수화가 이렇게 나오고 순수직업화가 나오는데 사실 1117명의 그러니까 그 개인의 업적입니다. 유창과 유창의 아버지인 문영명 형석이 수백 권의 판정을 주셔서 그 안에 나온 화가들을 뽑은 게 1117명밖에 안 됐고 이 1117명 중에는 순수직업화가로 묶인 사람은 몇백 명이지 안 됩니다. 아마 4분의 1 정도,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계도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궁극회화에 대한 연구와 같이 피를 같이 하면서 요새 이제 계량사학처럼 우리나라가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궤도의 그 작품을 그린 화가들을 뽑으니까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박정혜 선생이 2,000명이 넘는 화가 수를 찾아냈는데 1,600명부터 1,910명에 저희가 300년 동안에 순수 직업 화가만도 2,000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화가는 작품을 남긴 화가는 몇백 명이 안 되죠. 몇백 명이 아니라 정말 200명도 안 되죠. 그래서 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또 이제 실은 게 맞는 얘기가 이제 조심을 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개의 작품을 통해서 조선 초부터 어쨌든 그려졌고, 이 중에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정성과 같은 분이 진경사주뿐만 아니라 작품 양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도 역시 서로 된다는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하고 세화 관계, 또 불화 관계도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 좀 오해가 아닌다는 걸 얘기하시길 기대하고요. 어쨌든 세화에 대한 내용은 뭐 조선족도 있으니까 조선초의 행방 이름으로 나중에 호화용을 써서 붙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후매한 거죠. 일찍부터 그려졌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 중에 나온 큰 그림들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감상용 이런 쪽에서도 실제 그림들을 그렸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의 일정형 제가 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호랑이 그림의 이 감상으로서의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완숙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틀린 작품이라고 생각 해봅니다. 이나의 의향은 뭐 우리 자리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결국 우리 호랑이들은 어떤 호랑이였느냐. 모두에 말씀드렸던 박지원의 얘기처럼 호랑이 그림이 주는 느낌과 감동은 각양각색입니다. 호랑이의 성격 특징, 또 가끔 좀 표현이 그렇답니다만 이용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면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바로 당당한 호랑이 그림들과 능동하고 그리고 익사를 겸비한다는 모습으로서 우리 조용히 있을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아침 늦은 시간에 저도 조금 약간은 그 정상보다 그럴 때 상대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호랑이 그림이 우리 그 조선표 야사에서 특히 이 동물 그림에 대해서 저만 기준으로 제 부찬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신 작품을 통해서 익히 아마 맞닿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한테 주어준 시간을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빨리 끝냈는데요. 더 표현할 설명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호랑이가 우리 자리 얘기까지 또 호랑이 때문에 저기 자리에 왔고 저를 잘 보시면은 제가 맨 있는 타이틀에 호랑이가 들어있습니다. 호랑이 관계가 들어있는데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무한한 조형 감각의 소스로서 호랑이는 오늘날도 살아가 꿈틀린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화가는 오늘날의 호랑이를 오늘날의 미간 모습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제 소통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